오늘은 아주 쉬운 초급 악보예요. 초급 악보인데, 초급 1 레벨이 가장 쉬운 거라면 한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새 좀 많이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시대를 초월한 마음이라는 곡, 제가 아주 쉬운 버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손을 볼게요. 이 포지션 이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 포지션을 이렇게 화음별로 익히시면,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곡을 치든지 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처음에 보면, 미, 솔, 라. 미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미, 솔, 라. 예, 포지션 놓고, 그 끝난 라 자리를 1번으로 다시 바꿔서, 똑같은 간격으로. 치시면 됩니다. 라도레 치고 그 다음에 이 라도레미솔을 포지션을 다 맞춰 놓으세요. 처음에는 미솔라 맞춰 놓고 그 다음에는 라도레미솔을 아예 맞추면 라도레 그대로 미솔미레도라까지 한 번에 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라도레 미솔미 레도라 이렇게 그대로 미가 4번이었죠. 그럼 그 뒤에도 똑같아요. 미레라 미레라 한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처음에 미솔라 포지션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라도레 미솔미 다음에 손가락을 2번으로 살짝 옆을 힘을 풀고 넘어가면 돼요. 솔라. 그럼 이 솔라 이 자리는 다시 처음에 미솔라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묶음으로 세트로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둘째 줄 미솔라 또 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라도레미솔 또 머릿속에 두세요. 그럼 리듬은 간단하죠? 딱딱딴, 딱딱딴, 딱딱딴. 또 그대로 미레라, 미레라 하고 옆에 2번, 솔라.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레벨 2 정도 돼요. 그대로 또 미솔라. 미솔라, 시를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 노래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솔라만 나왔지만 지금 부분은 미솔라 시 도까지를 그냥 아예 잡아놓으세요. 그럼 쉽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미솔라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아예 잡아놓으면 거의 끝까지 갈수 있어요. 한번 쳐볼게요. 지금 보이는 악보의 셋째 마디, 둘째 마디 끝에서 시작할게요. 모두 이 자리 시라 솔미 그대로 미솔라 라솔 손 번호 그대로 그러니까 모두 지금 제가 모두 이 게이름
미솔라시도 개 이름이 나오는 포지션 딱 잡아놓고 세팅 해서 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으로 돌리세요. 잡아지고 다시 미솔라. 다시 이 포지션. 미솔라솔라. 자, 이 부분은 12마디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13마디 그대로 하고 이 끝난 미를 5번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를 하고 벌려서 라를 2번으로 라솔 이거를 몇 번 쳐보세요. 그러면 미를 라 그대로 놓고 미를 라 솔라. 그러면 묶음으로 외우면 굉장히 치기가 편해요. 오른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잡아서 다시 미솔라 포지션, 그 다음에 라도레미솔 포지션, 그대로 4-3 그대로예요. 이때만 돌리세요. 다시 미솔라 준비. 작아지고 높이별로. 다시 컸다가 작아지게. 그 다음에 다시 미솔라 포지션. 이 자리를 5번으로 바꿔서 미레라솔 누른 다음에 미레라 작아지게 끝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제 왼손 해볼게요. 왼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손을 어떻게 넣냐면 파솔도레를 외우면 파솔라도레 여기서만 다 나옵니다. 왼손이. 그럼 파솔라도레 몇 번 치세요. 그대로 힘 풀고 힘도 풀어보고. 그럼 이 상태에 손으로 살짝 띄워보신 다음에 그대로 번호를 지키는 거예요. 5-2번 파도 솔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가운데 라도 아까 눌렀던 자리죠. 그 다음에 솔도니까 2번만 살짝 떼고 그 다음에 파도니까 2번만 다른 음이라 살짝 떼고 아래는 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쳤던 파솔라도레 여기에서 도레 그 다음에 네 마디째 여기서는 왜 제가 위에 것만 쳤을까요? 아직 초급 레벨 2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래 라가 붙임줄이죠. 랄랄라를 치는 게 아니고 라은 하고 붙임줄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소리가 라레도 하고 그대로 아까 했던 파솔라도레 다시 잡으시고 파도둘 솔레 둘셋 파도둘셋 솔레 둘셋. 제가 왜 도둘셋이라고 했을까요? 반박자를 하나로 보면 이 도는 한 박자 반이니까 반박자가 세 개가 들어가 있죠. 합치면 파도 네 개가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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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라기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도를 셋 솔
자리예요. 왼손 어렵잖아요. 파솔라 노래 그 자리 계속 갑니다. 빰빰 그대로 10마디 박자 볼게요. 10마디, 아 9마디부터 볼 거예요. 그 전마디. 지금 보이는 영상의 첫째 줄의 셋째 마디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 10마디는 바라. 두 번째 소리가 한 박자라서 길어요. 10마디 왼손 다시 해, 반박자 하나, 그 다음 바라. 합쳐서 한 박자, 기. 마지막 끝에 기가 반박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위에 살짝 띄어서 해바라기. 얘는 뒤에 거가 길죠. 해바라기. 그 다음 위에 2번 살짝 떼고 해바라기. 나시라. 자리는 아까 계속 알려드린 파솔라 노래만 나옵니다. 왼손. 그럼 지금 파솔라도레 5, 4, 3, 2, 1 놓은 그 상태로 제가 적어드린 번호만 지키시면 돼요. 10마디부터 다시 해볼게요. 도도은 셋넷 하나 둘셋넷 라시라 둘 다시 13마디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아래에서 파솔라도레. 아까는 위에서 파솔라도레를 쳤죠. 이번엔 아래에서 이걸 누르고 그대로 파도 둘 솔레 둘 라도 가운데 둘 셋 하고 끝내는 거예요. 왼손 한번 제가 다시 쳐볼게요. 박자 세어보세요. 떼고 그대로 다 이어서 모두 이어서 라레 도 둘 파도 둘 셋 솔레 둘 셋 라도 둘 셋 솔도 둘 셋 파도 둘 셋 솔레 둘 셋 라레 도 계속 그 자리 빰 그대로 그 자리 둘셋둘셋도오또둘 아래 내려가서 파솔라도레 자리 둘 솔레 둘 그대로 둘셋 빼고 그럼 이번에는 양손 해볼게요. 크기가 중간에 살짝 커졌다 작아질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커졌는지 아시겠죠? 미솔라도레 미솔에서 살짝 커졌다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레도라파밀라 여기서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2, 3마디에서 커져서 4마디째에서 작아질 겁니다. 천천히 손 바꾸고 손 그대로 다 포지션 제가 손 안 움직이죠? 포지션 그 안에서 이때만 살짝 돌려주고 다시 또 포지션 왼손은 그 자리 이제 오른손 포지션 비로소 바꿔서 라도레미 솔 맞춰서
박자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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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 빰빠암빰 여기 잘 보세요. F라고 써 있는 그것부터 할게요. 해파라기 할 때 오른손이 나오면 됩니다. 박자 어려우시죠? 같이 처음에 쳐요. 해 할 때는 해파라기 해파 그 다음에 라기 라기 할 때 나와야 돼요. 오른손이. 자, G 부분 칠게요. G 코드라고 써 있는 부분 해파라기 그 다음에 10마디 해파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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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나오고 해파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제가 해바라기라고 하니까 좀 유치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전공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배울 때 박자를 맞추려고 그러면 뭐 1E and a, 2E and a, 3E and a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마다 박자를 맞추는 그런 이렇게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반박자가 4개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 가르칠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10마디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해바라기 라기 하나 오른손 돌리고 다시 포지션 위에서 쳐볼게요. 살짝 컸다가 작아질 거예요. 가지고 은 살짝 컸다가 또 다시 작아지고 조금 컸다가 살짝 컸다가 작아지게 한 문장 마무리 다시 빠르게 크기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살짝 그 다음에 미레라 이 부분에서 미가 약간 눌러서 크고 레라는 작아지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미레라는 더 작게 미레라 마무리니까 그 다음에 라 끝난 다음에 왼손이 살짝 살짝 놔주셔도 돼요. 오른손은 라, 미, 레, 라, 솔 끝났지만 왼손은 레, 도 이렇게 교차되게 좀 뭔가 노래가 예쁘게 뭔가 하나 들려주고 다시 조그맣게
살짝 컸다가 다시 도 줄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왼손이 당김음이 나오거든요. 당김음은 뭐냐면 오마디째 지금 보이는 화면에 사마디라고 써있는 거 바로 옆입니다. 위에 F라고 써있고요. F코드. 그러면 파도 둘 셋 솔레 둘 셋 라도 둘 셋 솔도 이거 칠 때 앞에 파가 짧은 길이고 도가 긴 길이죠. 그럼 원래는 원래는 앞에가 조금 커야 맞는데 여기서 파보다 도가 높고 길이도 길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솔보다 레가 높이 있고 길이도 길기 때문에 그 노래를 살짝 위에 라인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컸다가 그러니까 아래 파솔라솔 이거보다 도레도도 얘가 들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오른손 다시요. 오마디부터 미를 컸다가 다시 작아지게 레도 다시 조그맣게 조금 컸다가 다시 작아지고 라 컸다가 다시 컸다가 완전히 줄여서 다시 컸다가 그대로 여기서 미레라가 두 번 나오죠. 미레라 미레라 똑같은 크기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미레라 좀 깊고 약간 느려졌다가 그 다음에 메아리처럼 항상 같은 멜로디나 리듬이 나오면 똑같이 하면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변화를 보통 주기도 합니다. 미레라 깊고 메아리처럼 사라지게 멀리 기차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 자 영상을 돌려보시고 이 한 곡은 악보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악보로 굳이 안 치셔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칠 수 있는 악보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